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황해뿐만 아니라 중부 앞바다까지 내려진 풍랑특보가 먼저 해제되겠지만요. 동해와 남부 해상으로 특보는 확대되겠습니다. 제주 역시 북부를 제외한 앞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면 황해에 내려진 풍랑특보가 서서히 해제되면서 남해안과 제주 연안으로 나쁨이 많이 뜨겠습니다. 바람도 문제지만 물결이 굉장히 높게 있는 곳도 있는데요.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은 먼바다에 해당되는 가거도에서 나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결도 2m에 달하고 바람도 센데요. 오전에 경기 서해안에는 바람이 순간적으로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 바람은 많이 잦아들겠지만 여전히 가거도에서 물결이 높게 일어 낚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정을 찾은 연안으로 자리 잡아보시죠. 남해안은 출조 포인트 잡기 어렵겠는데요. 물결이 비교적 낮으면 바람이 세고 바람이 약하면 물결이 거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바람이 약해져 신지도에서 출조하기 수월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모든 포인트에서 보통을 보이겠는데요. 남부에 위치한 울산에서 파고가 약 1m로 일고 바람이 셀 때는 초속 9m에 달하며 낚시하기 까다로운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나쁨을 띠는 후포에서도 바람이 세지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연안은 출조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람이 초속 9에서 12m로 흔들바람이 불겠는데요. 추자도에서는 물결이 2m로 일고 서귀포도 1.5m를 넘겠습니다. 오후에도 비슷하겠고 보통을 보이는 성산포 역시 바람이 세서 캐스팅 어렵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실내 활동으로 계획해 보시죠.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